드디어 왔네. 왔다. 왔어.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창조경제에서 시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와.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우리 이정희 후보께서는 오늘 아주 작정을 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지 해서 이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번에 좀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오, 대박. 우와, 비슷하다. 이건 말고도 버스 광고도 조금 할 수 있거든요. 너 그거 아니? 강남성형외과. 알지? 강남성형외과. 와, 나 지금 소름 돋아. 그에도 거기서 있다며? 강남성형외과는 압구정에서도 가깝다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1인 2역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기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애들로 가는 스크린 도어를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꼭 뽑아주세요. 이야, 대박이다. 와, 이 사람 진짜 장난 아니다.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제가 요즘 애들이란 프로그램을 얘기를 듣고 제가 솔직히 말하면 딱 바랬던 이런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했던 게 바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뭐라도 출발합니다, 이거는. 아, 이거는요? 제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 개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성대모사 이런 거 하나 배우고 싶어요. 아, 진짜. 네. 야, 이거는 치열하겠는데. 저 이거 이야 박광복 만나고 싶다. 저는 이분은 뭐 지금 거의 지금 일단 올립니다, 저는. 아, 저도 올려놨어요. 올려요. 나 무조건 올려요. 올려놨습니다. 별표. 아니, 성대모사 중에 혹시 뭐 따라해볼 만한 곡 혹시 있어요? 아, 지금 저는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진짜. 나 약간 그 고객님 전 살짝 될 것 같아요. 텔레마케터.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 됐어요. 배워야 됩니다. 가서 배워야 돼. 그래, 나 배워야 돼. 자, 현민아, 해봐. 저거 지하철 중국어. 아, 해봐, 봐. 진방조세션, 광흥창, 광흥창. 우리 현민이 배워야 되잖아. 광흥창이 아니라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엉망진창. 정한 해봐, 정한. 전 안 돼요. 아, 해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 되잖아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아, 진심이 하나도 안 느껴요. 진심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왜 그래요? 미워도 사랑하자. 전 진짜 갈 거예요.